마지막은 뭐냐? 한국과 일본의 부자손이 상세, 한국은 헬조선인가? 제목만 봐선 잘 모르시겠죠, 그쵸? 요거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내용이긴 한데, 연초니까는 오히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부자 순위 보면, 배가본드님 감사합니다. 부자 순위를 보면은, 창업, 그 다음에 증여 상속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증여 상속 비중 높다는 거예요. 야, 한국에선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어. 근데,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뭐 창업이 순위, 저기, 대부분이 창업으로 부자 순위 된거 이해해. 근데, 일본은 우리랑 뭔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보수적인 국가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일본이 창업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아주 사람들이 한탄을 했었죠. 야,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다친 사회구나. 한국에 진짜 미래 없다. 야,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실제로 한번 보시죠. 유니클로예요. 네, 여기 당연히 이제 창업. 쏘뱅, 마사요시 손, 당연히 이제 창업이시고. 산토리는 물려받으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음료회사. 라쿠텐, 창업이죠. 키엔스, 요 창업이시고. 유니참, 요거는 이제 저기 뭐, 기적이나 이런 거 하죠. 창업이시죠. 마루안은 한창호, 한국분이십니다, 이분. 파친코, 일본에서 가장 크게 하시는, 네,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한국말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네, 하여튼, 네, 한창호 마루한 회장님에 관한 사항들 나오는데,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상쿄, 이것도 파친코예요. 일본 3대 파친코 중에 하나죠. 세가사미하고 해가지고. 여기도 창업이시고. 세가사미 관련해가지고서 그냥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뭐 일본 쪽그 레저 이런 거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 미팅을 했는데 세가 사미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여기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그 로비력이 굉장하다는 막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 할때그 세가 사미 회장의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아베 당시 이제 총리 그다음에 전직 총리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아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는 정재계 인사들이 다 오는 어마어마한 데다. 뭐, 그래서 일본도 사실 지금 카지노 짓는 것 가지고서 이제 말이 많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얘네가, 그 선정이 될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지금 오히려 이 규모를, 이익이 오히려 본인들의 승리율을 낮춰서 파친코 쪽에서, 그러니까 파친코에 이런 거 도박, 이게 유해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돈 따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일본인들 파친코 좋아하고 그게 산업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서 이제 부를 축적하신 창업주분들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토 여기도 그 세븐일레븐 일본에서 짱이죠, 그쵸? 창업하셨고 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큰 부동산 재벌인데 이제 물려받으신 거고 ABC 마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창업주라는 거예요. 돈키호테도 그렇고 창업주 너무 많아요. 그죠? 돈키호테, 니토리 이런 것들까지 가면은 우리나라는 사례를 보면 2019년도에 보면은 이제 물려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쵸? 물려받으신 분들이 자 물려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서정진 뭐 회장, 김정주 대표 뭐 이런 분들은 당대에 자기가 이제 본인의 힘으로 재산을 일궈놓은 대단한 분들이시지만은 어쨌든 아까 일본은 대부분이 창업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까지는 그렇지만은 상당수가 증여나 상속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금리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고도 성장기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은 그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고도 성장기라는 거는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걸 뜻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돈을 빌려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동의어로 말하면은 자본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 말은 표현하면은 자본이 사업가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업가는 지천에 널렸는데 사업하려는 애들은 자본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금리가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본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자본의 가치는 뭘로 나타나냐? 높은 금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거는 성장의 기회가 없다는 걸 뜻해요. 돈을 빌려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적다. 즉, 자본에 대한 수요가 적다. 라는 걸 뜻하고요. 이거는 자본보다 사업가가 우위에 선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너무 흔한 거예요. 내 돈을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10%씩 매년 불려줄 수 있는 사업가가 있다면 난 거기에 모든 걸 다겠어. 옛날에는 우리 그냥 은행 금리만 해도 10% 넘었는데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 자체가. 그렇다는 말은 자본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금리가 낮은데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으로 큰 부를 일구게 됩니다. 저는 그게 일본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고도 성장할 때 금리 높았어요. 근데 저성장으로 가면서 금리 낮아져요. 완연하게 저금리로 가요. 그러니까는 요 시기부터 해가지고서는 신흥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보겠어요. 모리한테 가요. 너 부동산 더 할 수 있어. 아, 나 근데 부동산은 더 이상 그렇게 우리 일도 주는 것 같지 않아. 새로운 사이트 개발하는 거 좀 부담돼. 근데 그때 손정희 회장님 같은 분들은 가는 거죠. 가서 아니 나는 돈이 무한정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너무너무 많아 얘들아.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죠. 사업이 레버리지 효과를 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일본이 초저금리 사회를 우리보다 훨씬 일찍 맞이했기 때문에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은 그런 사업가, 과거에 비해서 사업가 능력 가진 사람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 극소수들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초저금리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린 일본보다 더 저금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인구 구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5년, 10년 지나면은 앞으로 부자 순위가 급격하게 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창업주가 상위권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에이, 설마 진짜 그러겠어? 라는 생각이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일본은 뭐 저거 조금 특이 사례 아니야? 아니면 일본은 예전부터 좀 부자들이 창업주가 많았던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하다 만 건데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한 91년 정도로 가보면은요 전부 부동산, 파칭코, 건설, 호텔, 부동산 여기 상속 증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요 일본도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는 그러니까는 성장이 있던 시기에는 상속 증여로 부자가 되신 분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급격히 내려오면서 기존에 부를 창출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부를 창출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계를 못 찾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과거의 산업이고 내가 신규 투자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 나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뭐. 수년금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발을 못 대요. 근데 부채가 엄청 많아도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 세븐앤아이나 뭐 라쿠텐이나 아니면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들은 돈도 몰리고 엄청 성장해버리는 거죠. 사업계가 그냥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도. 그래서 저 순위 자체는 저는 그래서 한국을 뭐 단순히 헬조선이라 이 부자 순위 가지고서 그 거기에는 상속과
아, 그 창업주의 비율 가지고서 보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고, 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좋은 사업 기회가 보인다. 그럼 사업하십시오. 그러게 좋은 사회가 옵니다. 예.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해가지고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다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